안녕하세요. 5월 11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며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삼베 옷을 입은 다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성 가운데를 지나 궁전문 앞까지 가서 멈춰섰는데 이것은 삼베 옷을 입은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국 각도의 황제의 조서가 공포되자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베 옷을 입은 채 제에 뒹굴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개에 관한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그녀는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개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를 보살피는 황제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가 무슨 일로 그처럼 슬퍼하는지 가서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하닥이 궁전 앞 문 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갔을 때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국고에 들어놓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몰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에스더가 황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개가 한 말을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가서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황제가 금호를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경우입니다만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개에게 에스더의 일을 전하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내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 아멘. 엄청난 사건의 이제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도입, 전개,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렇게 되는데 이 에스더의 지금의 말씀은 절정에 이르는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사건이기 이전 바로 그 바로 전 단계인 전개의 끝부분인 것 같이 약간의 조금씩의 긴장성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 앞장에 그러니까는 화요일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모든 사건은 모르드개 때문에 일파만파 벌어진 사건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개는 유다 사람으로서 자기의 곤조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만에게 찍힌 거잖아요. 그러나 마치 이 모든 일파만파가 자기 모든 이 모든 해결책은 이제 에스더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똥 싸놓고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벌려놓고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사건입니다.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런 상황도 들면서 에스더가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시아버님께서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점점 이제 병이 막 생기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됐는데 이제 수술을 하시고 또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병이 걸리셨으니까 그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람으로써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시고 수술비를 이제 내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아버님의 병이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여기도 아프시고 저기도 아프시고 여기도 아프시고 여기도 아프시고 막 여기도 아프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게 이제 병원비가 점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병을 걱정하기보다 이제 병원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슴이 답답한데 이 가슴이 답답한 걸 그냥 답답함으로 그냥 가져가지 않고 좀 투덜거림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너가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처한 사람에게도 도울 수 있는데 하물며 가족에게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괜찮으냐라는 말을 막 하면서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남편은 자신은 그래서 참아낸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는 왜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너무 짊어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싫었던 것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것보다 어떤 모르드개로 인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이러한 어떤 절차 가운데 있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이제 감당하라고 모르드개가 확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자신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뢰로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에스더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갔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그거를 거역하면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모르드개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의 곤조를 지켜가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곤조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